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3월 말이 되면서 정말로 진달래 산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난번에 좀 덜 알려진 곳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많이 알려진 곳들이 교통도 편하고 산악회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넓은 군락지를 가진 유명한 진달래 산행지 몇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달래 개화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산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올해는 그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4월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좋은 곳이라고 소개를 드리지만 먼 곳에 있는 산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달래가 피지 않은 산은 없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오를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산이 제일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았던 영상과 함께 주차와 교통편, 그리고 산행 코스와 적당한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달래 산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여수 영취산입니다. 보통 3월 말부터 4월 첫 주에 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3일과 24일에 축제가 열렸는데 25일까지도 20,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꽃은 날씨만 좋으면 하루 이틀 만에 활짝 피기도 하니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좋은 풍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 들무리가 있는데요. 산악회로 가면 돌고개 주차장에서 흥국사로 내려가는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간다면 흥국사나 돌고개 주차장에서 원점 산행을 하거나 반대편으로 내려가서 택시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고개 주차장이 정상과 가깝기도 하고요. 또 이 주변에 군락지가 있어서 좋은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돌고개 주차장은 여수터미널보다는 여천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고요. 이곳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시내버스로 간다면 흥국사에서 시작하는 게 조금 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비슬산입니다. 이곳에서는 진달래의 다른 이름 참꽃이라 부르고 있죠. 비슬산 정상에서 대견봉 방향으로 광활한 참꽃 군락지가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이렇게 멋진 모습입니다. 보통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서 4월 중순 무렵에 만개를 하는데요. 이 무렵에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4월 13,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 들머리가 있습니다. 보통 산악회로 가면 유가사나 자연 휴양림에서 시작해서 원점 산행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넘어가는 코스로 진행을 하는데요. 유가사에서 출발해서 왼쪽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은 경사도가 제법 있습니다. 원점 산행이라면 오른쪽 대견봉으로 올라서 반대로 진행하거나 가운데 길로 능선까지 간 다음에 빌사이나 대견봉을 완곡한 뒤에 하산하는 것이 조금 편한 방법이 되겠고요. 휴양림에서 올라갈 때 좀 힘든 분들은 투어버스로 대견사까지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가사 입구와 자연 휴양림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고요.
대구 지하철 대곡역에서 시내버스로 휴원역까지는 약 1시간, 유가석까지는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꽃비가 내리고 있는 창원 천주산입니다. 마창제이라고 하죠. 마산과 창원 진해에는 무학산이나 정병산, 그리고 장보산 같은 진달래 명산들이 있는데요. 이 천주산도 정상 주변에 아주 넓은 굴럭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해마다 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보통 달천가곡에서 원점 산행을 많이 하고요. 무기리에서 작대산, 청룡산, 천주산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코스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4월 첫 주에서 둘째 주가 가장 적당한 산행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달천가곡 주변에 주차장이 있고요.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달천가곡 입구인 외관 탐거리까지는 시내버스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넓은 군락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강화도 고려산입니다. 대부분 청렬함이 있는 국화리나 백년사가 있는 부근리에서 시작해서 원점 산행을 하는데요. 국화리에서 출발하는 게 정상까지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산악회에서 가면 미끄집고개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보통 4월 첫 주부터 만개를 하고 이 시기에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6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10일에서 18일 사이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화리와 부근리 모두 들물이 주변에 주차장이 있고요. 강화터미널에서 시내버스로 국화리까지는 15분, 백년사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넓은 군락지를 가진 진달래 산행진몇 곳을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비도 많았고요. 또 눈도 많이 내려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개화 시기가 전년에 비하면 며칠씩은 늦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산행을 하다 보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요. 날씬한 뉴스 또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시 아름다운 봄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